는 경주한 수원 짧게 갑니다.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. 박예은 크로스 날카로워요. 아 좋은데요. 골대를 아! 김혜영이 골대를 맞춥니다. 네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킥이 올라갔었고 이 순간적으로 수원의 선수들이 이 공격을 놓친 상황 속에서 이 때린 슈팅이 아쉽게 골대 맞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정확하게 배달이 됐는데요. 아쉽게 놓치고 맙니다. 네. 그리고 이 골대를 맞고 나온 다음에 강예림 때문에 그때 만약에 득점을 펼쳐줬다면 정말 오늘 경기 다 득점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 아쉽게 성공하지 못해내면서 오히려 지금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은아가 가요. 전은아입니다. 살짝 벗어납니다. 전은아. 아, 네.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두 선수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, 네. 지금 큰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온몸을 던졌던 전은아 선수와 김혜린 선수. 네. 자, 일단은 지금 이 전은아 선수와 그리고 김혜린 선수 두 선수 모두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데요. 지금 패스 너무 좋았고요. 여기에서 전은아 선수가 끝까지 책임을 졌었거든요. 네, 이 루즈볼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발을 갖다 대는 이런 열정을 보여줬었는데 이 그 과정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양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또 입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김혜영 선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던 전은아 마지막에 슈팅을 살짝 벗어났습니다. 자, 정말 이 방향만 잘 설정이 됐었다면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았던 찬스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박희령 감독은 이 대기심에게 이